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3절 끝부분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당신은 무엇에 매임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은 무엇에 매임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늘 마음에 품은 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행동으로 행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은 이 머리에서 깨달아지는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세상 거는 생각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만큼 길이 잘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온 세상 거는 고속도로가 뚫려져서 마음으로 금방 들어오는데 복음을 향한 고속도로는 안 뚫려 있는 거예요. 너무 블락킹이 많아. 그래서 이 심령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이 길은 무엇이 도대체 막혀 있어서 이 마음까지 못 내려오느냐 하면 죄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일단은 그걸 막아요. 그리고 죄의 마음이 일단 또 그걸 막습니다. 한 벽이 아니라 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막고 마음이 막고 생각으로도 용납하기 쉽고 마음으로도 용납하기 싫어요. 거기다가 세상에 얻어진 지식 또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 또 환경 속에서 또 얻어진 그런 것들 첩첩산중이에요. 너무너무 여기 막힌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매임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매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매여 있는가를 이 골로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을 내가 살면서 나는 어떤 것에 내 생각이 매여 있었나? 나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매여져 있었나?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매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안에 올라오고 있는 감정 때문에 매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때문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생각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한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무슨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그런 거에 막 다 매여 있었어요.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러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뉴스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뭐 발사를 했다 이런 거 했을 때 그것에 딱 생각이 매이면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매일 수 있어요. 전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우리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전쟁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것은 육적인 초점에서 내 모든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는 움직임이 막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움직이면 불안해지고 하지만 믿음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움직인다면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패망을 했는가?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언제 일어났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땐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게 먼저겠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을 먼저 보여줬을 때 아모스가 부르짖었을 때 제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나 이거 안 할게. 또 다른 걸 또 보여줬어요. 아 주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안 할게. 또 다른 걸 보여. 주님 제발.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거는 믿음의 자녀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일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잡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입의 말도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세상 사람이에요. 뉴스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다르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입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려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 진노를 이곳에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이러이러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발동해서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발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땅에 정말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것에 매여 있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내가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냐 이걸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할 때 상전들아 그러면서 갑자기 상전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나. 골로새 3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두 절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와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상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라는 이 얘기는 나의 주가 누구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섬기고 있고 그분 앞에 나는 늘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내 모든 삶에 길을 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25절에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네가 무엇에 매여 있느냐 네가 무엇에 마음 중심에 초점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매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두 가지 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은 두 종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느냐 죄에 매여서 끌려다니느냐 그러면 죄의 종. 그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범죄 행동으로 지은 어떤 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 나머지 어떤 자범죄들은 거기서부터 다 파생되는 거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기를 원하는 건 너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세상에 매여 있느냐 세상이 주인이에요. 나에게 매여 있느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저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라는 걸 믿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었어요. 분명합니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완전한 사함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것들이 다 기록된다 그랬죠. 그런데 저 십자가의 피 앞에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완전한 사함, 지워지는 역사 있다라는 거예요. 옷에 피가 얼룩이 지면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피가 안 지워지는 건 우리의 더러운 게 그 피가 덮여버려서 더 이상 다른 건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는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 아닌데 어떤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자요,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된 자예요. 분명히 종은 종인데 어떤 메인 거는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귀뚫은 종 얘기 제가 드렸었잖아요. 자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메인 종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의의 종으로 살고자 내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아들이나 어릴 때에는 청지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관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자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공격을 받아요? 율법의 공격을 받아요. 율법이 계속 나한테 너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너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 일로 했잖아,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청지기라. 히브리서 3장에 모세가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이 내 앞에서 나에게 항상 어떤 죄의 깨달음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예수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노멸받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는 그 자유함을 어디서만 받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불의한 자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버릴 권세로 버린 거라. 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렸고 또 다시 그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이 계명이, 이것이 계명이래요.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버려짐,
십자가에서 다시 사서 그 권세를 다시 되찾는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느냐? 단 한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만 준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무슨 계명을 줬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됐어요.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께는 먹어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 판단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걸 말해요. 아, 여기 선이고 여기 악이구나,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알다, 알다, 히브리 말 야다, 경험하다, 선과 악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아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선악을 알아서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선악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선악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악과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알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선과 악을 판단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선악과가 달려있는 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둘 다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을 다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공의로 표현합니다. 왜 공의? 공적인 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은 것은 사단에게 속해서 속았기 때문에, 그걸 취해서 그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 죄의 종이 되어진 아담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너는 죄가 없어, 사단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 무슨 일? 마귀의 일, 다시 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놓여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진멸은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사망을 대신 짊어짐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진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지은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다라는 이 자유예요. 오늘 당신은 무엇에 매임을 받았습니까? 라고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아무것에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는 자유한 자여야 돼요. 아무것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매이면 안 돼요. 내 마음에도 매이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걸 나에게 공격을 할 때도 그것에 매이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매여요? 세상을 사는데,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아니면 당장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매여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요?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덤으로, 보너스로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의 중심이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와 함께 멸망에 처하지만 내가 의에 매여 있다면, 불의에 매여 있다면 불의와 함께 진노하심에 맞아서 진멸하게 되어지고 심판에 처해지게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의에 매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의에 매여져서 그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업을 상으로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매여 있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속해서 한 것은 그것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매여서 아직도 행하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상전들아, 그 얘기를 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다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신 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상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위에 있어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냐? 그렇다면 그 지도자인 너는 하늘에 여전히 너의 상전이 계시다. 내가 어떤 관리가 되어지고 어떤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졌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네가 또한 가정에서의 어떤 가장의 위치, 어떤 부모의 위치, 다 상전과 같은 의미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서 네 아래에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면 네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참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바로 너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 있는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라면 우리의 상전이 사단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의 죄를 자기 피로 도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세운 그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공의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 말고, 세상의 법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장가 드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마음을 멀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건 이 장막에 예수님이 장가 들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올 때 공의로 들어오셨어요. 정의로 들어오셨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들어오셨어요. 진실함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상전이 되어졌다면 내 안에 내 마음도 공의로 살아야 되어지고 내 생각도 공의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렵지 않은 내 판단, 내가 좀 알고 있는 내 생각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 뭔가 교회를 다녀서 배웠던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나는 육체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만 하면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의와 공평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을 나타내는 것. 그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건 죽으셨을 때예요. 죽고 부활하셨을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내 육에 대한 모든 생각과 마음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으로 살 때 그 의가 내게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외적으로 뭔가 그럴싸한 사람들한테는 굽신굽신 거립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요. 이게 공의와 공평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러한 일이 세상에도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뭔가 배우고 지식 있고 뭔가 가진 것 있고 그럴싸하고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좋아서 잘 지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같이 친교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 이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의에게 종이 되어진 자 된 것을 믿으시나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행보가 의에 의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이 일, 무슨 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바로 이 세상에 그 사단 권세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사단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나타내는 일. 이게 공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서 그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섬기는 그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당연히 나는 이 공의로 살아야 되는 자요. 영혼의 구원을 돌아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무엇에 매인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가 무엇을 2절부터 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매임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매임이나 복음을 전하고 변명하고 확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그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모든 삶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안에 담아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에 매임을 당한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전단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 일꾼이요. 은혜에 참여한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생명나무라는 이야기는 그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 자라면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심령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두 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따먹는다면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자이죠. 그 생명에 대해서 아는 자는 마음의 생명이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서 거기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냐, 나는 무엇에 매임을 받은 자이냐에 따라서 입의 말이나 내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이 움직이고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범죄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너희 안의 마음에 무엇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메어지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은혜에 참여한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죠. 은혜를 아니까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주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심령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은혜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천국에 앉혀진 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예요. 교회를 아무리 가도 상관없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점점 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첫날 밤 한 번 합방으로 끝납니까?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말하고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점점 서로를 더 알아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몰라가고 점점 더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가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결혼을 해놓고 하룻밤은 합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접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과 음란을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엇에 매여있냐.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있지 않다면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지도록 매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서 음란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4장 3절 말씀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기도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기도할 것을 말할 때 이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죠. 먼저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한 복음의 일꾼을 맡아서 가리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영혼 심령들 그 지경에 어떤 지경이 열려야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막혀져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지경이나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거죠. 그 전도의 문은 무엇으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막혀있는 것은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맨하탄을 가면 뉴저지보다 전도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어둠의 영들이 그만큼 그곳에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악한 그 사단의 역사가 거기서 왕성해 있고 그래서 그만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영혼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벌어질래니까 그만큼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전도하러 가고, 또 선교하려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열어야 사단이 방해를 안 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온전히 복음이 그곳에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전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뛰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깨달은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걸 증거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증인이라면 그만큼 내가 알고 듣고 경험했을 때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건 그만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죠.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느냐. 이 모든 것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걸 말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요동하는 이 세상 풍조들, 어떤 속임수, 유혹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인데 그거를 그냥 십자가의 구원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장차 일어날 일,
장차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너는 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기도는 호흡하는 만큼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라면 모든 것을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묻고 도움을 청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나의 가는 길에 방해가 없이 모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그 모든 마귀를 진멸하시고 너는 이제 내 멍에를 메라 라고만 했어요. 그 멍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한 멍에가 바로 그 멍에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느냐,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뭔지.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영들을 말하고 있죠.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도 그 영들이 그들 위해서 그 권세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 이 땅의 통치자들도 그 영들이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상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정도로 지혜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당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에 의해서 사도 바울처럼 메인 자라면 어떤 생각에 메이고 어떤 마음에 메이고 어떤 감정에 메이고 어떤 상처에 메이고 어떤 사건에 메이고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메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메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의에 메인 의의 종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은 마땅히 할 말로서 그 비밀을 나타내는 분이 되십니까? 마땅히 할 말, 오직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이것으로서 이 모든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 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만 매여 있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하기에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와 같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시지 마세요. 육의 눈으로 보면 소경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맡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을 깨닫고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정말 의에 매여 있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이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 내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의 위력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하늘의 권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땅의 통치와 권세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해야 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반드시 의에 매인 자가 되셔야 합니다. 뭐에 매이셨습니까, 여러분? 의에 매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는 뭐에 매여 있나? 오늘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무엇에 매여 있고 내가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선 반드시 자유하셔야 돼요. 육체의 생각, 마음에선 반드시 풀려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공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악과의 나무가 세워지고 생명나무가 세워진 에덴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그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